다른 곡에 비해서 이 곡은 원곡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리하모니제이션 기법이 많이 사용되진 않았어요. 뭐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17, 18마디 같은 경우는 뭐 뭐 이런 식의 뭐 모르겠어요. 이런 식으로 베이스 라인이 올라갔다가 하나씩 내려가는 이제 베이스가 순차 하행하는 이제 그런 식의 진행들이 많이 나오고요. 하나 조금 이제 새롭게 느낄 수 있다면은 1절과 2절 사이에 제가 C키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A 플랫으로 들어갔다는 거. A 플랫, B 플랫으로 네, 모달 인터체인지 리하모니를 통해서 잠깐 새로운 분위기를 적용했다라는 거. 네, 라고 이제 그 두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곡 같은 경우는 반주가 계속 16비트 아르페지오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곡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옥타브로 이제 움직이는 거 외에 16비트 아르페지오 안에서도 네, 뭐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지는 아르페지오도 쓸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아까처럼 뭐 이런 식으로 왼손과 오른손이 연결되는 아르페지오도 있고요. 뭐 좀 더 반복적인 패턴으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의 패턴도 사용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. 이런 식의 패턴도 있고, 그러니까 16비트 아르페지오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, 반복 패턴들을 사용해서 음악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는 그래서 리하모니보다는 네, 어떤 반주 패턴이나 곡을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지 마지막에 이제 뭐 솔로 부분이나 해서 어떤 네, 음악 전체적으로 주는 어떤 신비감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편곡을 공부하고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